이번엔 정비 연속 촬영 힘드네요. 온 김에 아주 그냥 뽕을 뽑고 가는구만. 마탄자 제니스 세척 작업하려고 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기종이라고 하는데 직장 동료 그 친구의 서브릴입니다. 여기 하나 있죠?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자가 정비하실 때 프로파일 형식의 요 릴들은 커버 핸들 쪽에 커버가 볼트가 3개가 없으면 스프 안쪽에 하나가 있어요. 아, 보니까 안쪽에 베어링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건 거의 나갔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그 베어링 나간 것도 살릴 수 있어? 뭐 최대한 세척해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떼 빼고 살리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일단은 해보고 써보고 베어링이 그렇게 잘 죽진 않아요. 아, 거기다 끼워놓고 해야 되는 거구나. 안쪽에 나사부터 볼트부터 풀고 이렇게 하네. 왜냐면 이게 고정시켜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면 이게 허당이 돼요. 이렇게 해놔야 제가 좀 스크래치를 덜 내거든. 안 움직이게 해서. 그래? 그리고 스프를 빼놓고 핸들을 막 돌리면 기아 마모가 빨리 돼요. 스프를 빼놓고 핸들을 막 돌리잖아요. 나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스프를 빼면 소리가 나요. 왜 소리가 나냐면 수평이 안 나와요. 스프를 빼면 그 위에 피니언 기어가 그러면 소리가 안 나죠? 아, 스프를 핀 말하는 거구나. 이걸 빼면 빼고 돌리면 이게 맞아. 이 소리가 이거 좀 이게 달랑달랑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린다고 지들끼리. 그러니까 이 형님을 껴놓고 세척할 때는 껴놓고 마지막에 반대쪽을 풀르는 게 나아. 이게 기업이요? 7:1짜리인가? 써있지 않아? 7:1이네 7:1 7.0이야? 7.0이네. 여러분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7:0과 8:0은 다른데 주꾸미 채비 편에서 말씀드렸죠. 핸들 기어비의 원리. 쭈꾸미 릴은 6점대가 좋습니다. 7점대도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조금 힘이 들어가요. 좌회는 우회나 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지. 요거는 또 아까 스타 드랙 이것도 소리가 나잖아요. 드랙 나잖아요. 요것도 보면 이제 그 스타일인 거예요. 다 이 그 스타일인 거예요. 위에 스마일러 위에 이제 플라스틱 와샤가 돌아가면서 부딪히는 소리고 얘는 보시면 핸스프링이 얇게 해서 이런 스타일. 아, 오케이. 이런 스타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피닝 릴의 스플의 드래그 소리 나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스피닝 릴. 내가 스피닝 릴은 한 칼은 아니어도 문외한은 아니거든. 나중에 스피닝 좀 알려주세요. 잘 알면서. 저는 스피닝 몰라요. 야, 이거는 내 세척을 하는데 완전 분해 세척을 해요? 아니면 약식 정도만 해줘. 돌아가는데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기가 막히지 뭐. 볼 베어링 4개밖에 없는 건데. 어, 그래? 마탄자는 내구성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베어링 4개밖에 없으니까 나갈 게 없는 거지. 다 부싱이 들어가 있겠죠? 왠지 역설적인 표현이다. 없어요. 뭐 윤활작용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태가 뭐 아무것도 없네요. 메인 기어만 좀 세척을 해볼까? 또 안 빠지는 거 아니야 또? 과도하게 이게 자 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근데 메인 기어 상태를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야그 붙어 있는 거냐? 이게 뭐냐면 아이고 아주 초창기형 드랙 패드예요. 나 이거 알아. 이게 스파우더 재질인가? 네, 이게 뭐에 들어가냐면 배관에 가니쉬로 들어가요. 오케이. 맞죠? 근데 오케이. 그건데 아쉬운 점이 얘가 경화가 돼요. 경화가. 이게 경화가 됐죠? 드랙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패드를 바꾼다고 치면 패드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이야. 여기가 변형이 온 거야 얘가 벌써. 밑에 있는 건 또 카본 패드 같네? 요것도 카본이 아니에요. 요 카본이 아니고 요것도 약간 PVC 재질로 되어 있는. 야, 다 딱딱해졌다. 아, 이 친구가 이 릴의 주인이 쭈꾸미 선생이고 내 스승이기도 한데 그 녀석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꼭 그 세면대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담거나. 담가놓는 게 진짜 안 좋은데. 나는 샤워기 갖고 한 다음에 또 약식 분해 이쪽 반대편 열어가지고 선풍기에다가 계속 말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릴 염수 해수를 제거하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말르면 그 간기 때문에 결석 같은 게 생기니까 샤워기로만 한번 흘려주세요. 똑바로 잡으시고 흘려주시고 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위에서만 이렇게 흘려주세요. 이 작업을 한 1분 정도만 하시면 간기를 싹 제거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릴이든 간에 분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로우 프로파일형 이런 것들은 자 조여졌죠?
이런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우라노 G2 그거는 옆에 당겨가지고 이걸 빼는 거라든지 설명서에 보시면 다 있으니까 티슈 같은 걸로 물기 제거하시고 수건 같은 걸로 물기 제거하시고 분해하시고 보면 이 스풀이 나옵니다. 스풀 나오면 그 상태로 그냥 바람이라든지 그늘진 데서 몇 날 며칠 말려주세요. 다음 출조 때까지 오래도록 쓰실 수 있는 정비 방법입니다. 네, 피니 형 기와 상태 안 좋아? 응. 쓰시는 분이 성격이 아주 맑아진 분인데 그렇진 않거든? 나갔어? 가장 이빨 나갔는데 메인 기호가 괜찮은데 피니 형 얘기는 안 좋구나. 참고로 이걸 가지고 문어도 한번 갔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거 하시면 그런 거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웜 요 샤프트도 좀 변형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안 빠지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취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약식 분해한다고 하더니 다 뜯어버리네. 어디가 약식? 어디까지가 약식이고? 일인 그런 거 풀지 말자. 그럼 이렇게까지 말자. 아, 오케이. 제가 릴 뭐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 릴 상태 진짜 안 좋은 거 보면 릴링 안 돌아가고 막 그런 걸 제가 몇 번 해봤어요. 다 세면대 담가 놓으셨대요. 공통점이네. 네. 그 친구도 그랬는데 절대 담가 놓으시면 안 돼요. 수명이 더 줄어 내가 그리고 저는 릴에 보면 아 이거 다 담가야 되는데 세척 초음파에 그냥 이 상태로 통째로 넣어도 돼요. 오케이. 그래 이거 먼저 뜰게요. 신기하다. 오 이것도 막 순서 막 헷갈리잖아. 이게 간단해요. 이게 막 섞여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외경에 맞는 걸 찾아 들어가면 돼요. 얘는 요놈 프레셔 하자. 요 위에 요놈이 바로 다면 마모되니까 요놈이 껴지고 요 위로 껴지는 거고 요놈은 위로 껴지는 거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건데 좀 기기적으로 알면은 간단해요. 한수 위라 이거지. 아 그런가? 이게 평방 카본 패드 이렇게 이게. 보세요, 직물로 돼 있죠. 그러네. 이게 원래 그냥 순수한 카본. 순수한 거. 걔는 패킹 만드는 거. 네. 자, 이걸로 껴드릴게요. 난 그냥 세척 의뢰만 한 건데. 이거 있으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얘 이거 비싸. 카본은 이걸 해주고 술은 내가 얻어 마시는 걸로. 좋네요. 아, 난 술 끊은 지 오래됐는데 한 10년 다 돼가는데 안 떨어지지 않냐? 안 떨어져. 그것도 담궈야 되는 거 아니야? 담글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타르세거나 이런 걸 한 번씩 닦아주고 해줘요. 초음파 세척기가 다 제거가 돼? 다는 아니에요. 이게 다 제거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도 원래 PBN이나 이런 걸 담아서 해주는데 그런 게 하면 진짜 깨끗하게 돼요. PBN이라고 아시죠? 모르겠는데? PBN이 뭐야? 찌든 때 제거에 막 PBN 막 이런 거. 아 근데 그런 게 독해. 어차피 지금 기름 찌꺼기나 기름때 제거해 주는 거라 주방 세제가 제일 좋지 뭐. 만져보시면 뽀득뽀득해요. 초반에 시작하면 고등어요? 뽀득뽀득하게? 뽀득뽀득. 자 이게 초음파 세척기 들어갔다 나온 녀석입니다. 좋네. 초음파 세척기 얘는 통째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뭐 진짜 블링블링합니다. 이게 전 후 비교샷을 찍었어야 되는데 비교샷 못 찍은 게 아쉽네요. 그리고 그 스파우더 아무튼 그 패킹 있는 거는 약간 드레멜 비슷한 드릴 그거 사포? 그걸로 네, 좀 갈아 그걸로 좀 갈았어요. 메인 기어는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메인 기어는 양호한데 피니언 기어가 저도 기어 마모 이건 조금 볼 줄 알았는데 피니언 기어가 아마 이거에 그 드랙력을 많이 오버해서 7.0:1로 문어를 했었으니까 저하고 동출을 했었으니까. 근데 뭐 세척하고 최 사장은 이 부분만큼은 살리지 못한다 하는데 그래도 그 줄 그거로 조금 갈아내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밑에가 갈렸어요. 그 걸쳐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왼쪽 오른쪽이 편심이 젖어 있어. 그래서 땡겼겠지? 자 여러분 정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뭐 속된 말로 뻥 스펙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7.0:1이면 보통 4kg 5kg 자 문어 낚시 했었는데 왜 좀 피니언 기어 메인 기어 이런 기어들에 왜 좀 무리가 가느냐
드랙력이 이게 몇 킬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낮을 거예요. 아마 4킬로 정도? 5킬로 정도? 문어가 그냥 들었는데 2킬로 짜리다. 1킬로도 아니고 뭐 좀 커가지고 2킬로 짜리다. 근데 그 녀석이 그냥 달려올까요? 물 속의 저항으로 뭔가 도망가려고 다리를 벌리고 있던 거를 확 앞으로 하면 자기 몸에 갖고 있는 그 실제 몸무게보다 거의 배 이상은 쓸 겁니다. 문어만큼은 저기업이 힘 좋은 녀석을 써야 되는데 7.0 대 1 뭐 이런 녀석들은 좀 태생이 빠른 회수를 위해서 기어비가 좀 높은 편인데 이 녀석은 뭐 힘이 필요한 파워기어 사용이 필요한 낚시에 이걸 쓰니까 피니언 기어가 마모를 넘어서 좀 파손이 좀 됐습니다. 원해 베어링은 살아 있어요? 응? 원해 베어링은 살아 있다고 좋아요. 아, 원해. 네, 그러면 어차피 이게 베어링이 네 개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니까 살아 있네요. 여기 주의하시면 원해 베어링 원웨이 베어링용 구리스를 발라요. 그건 나도 알아. 네, 이거 안 하셔갖고 뭐 역회전 나갖고 나가시면 당황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방향으로 돈다는 그런 베어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의하실 점은 저도 이 부분은 뭐 최 사장만큼은 아닌데 좀 검색을 해본 결과 이 구리스는 바닥에 놓고 표면이 좀 매끌매끌한데 해보면 앞으로는 뻑뻑뻑뻑하고 한 방향으로는 부드럽게 오고 그런 용도의 구리스 오일 뭐 그런 겁니다.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이 오일이나 구리스 이 용도는 다른 베어링에 들어있는 뭐 오일 뭐 이런 거에 흘러 들어가면 그 비슷한 효과를 내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많이 알고 있지? 네. 나도 검색 되게 많이 봤어 이거. 원웨이 베어링이 망가지면 릴이 다 망가지잖아요. 만약에 물고기 걸었는데 역회전 난다. 뭐 피니언 기어 나가고 메인 기어 나가고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줄을 당겨야지. 그 상황에서는 그것도 이제 뭐야 물에 담가 놓으시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원웨이 베어링 안쪽이 부식이 되면서 얘네가 이제 핀 베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핀 베어링이 부식이 되면서 이제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역회전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되게 많이 바른다? 많이 발라줘야죠. 이제 언제 뜯으실지 모르니까. 떡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얇게 계속 바르네? 이거를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녹아가지고 피막이 형성이 싹 돼요. 그리스가 이 상태로 계속 떡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좀 펴지고 막 그러면서 피막 형성이 돼요. 유막 코팅 말하는 거구나. 네네. 그리고 접합부도 다 발라주고. 다시 태어나는구만. 초음파 세척하고. 야 피니언 기어 이 지경까지만 안 됐으면 참 다시 새거 됐을 법한데.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 네, 저기 편하다 뭐. 줄로 조금 길 낸 거지? 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주식을 알려줬대. 네. 근데 그 아이가 주식을 하고 싶으니까 경제를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으면 지금 생겨지. 그렇지. 그게 진짜 엄청난 교육과. 근데 아무튼 너를 보면은 이게 좋으니까 이것도 또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기준에 최소한 천재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 분야에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너를 보면 딱 그 생각이 나. 이제 언제까지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내가 금세 실증나게 해주지. 자주 올게 내가. 그 뭐냐 그것도? 이건 베어링 오일이잖아요. 간단하네요. 베어링 뭐 몇 개 없으니까 이거는. 이게 한 번 뜯어보고 두 번 뜯어보고 횟수가 분해해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커니즘이 조금씩 보여.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야, 간단하네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똑같네. 지금 원영이 최 사장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분해를 안 해보면 모르지. 이 부분에서 힘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밀어서 드랙이 선바가 눌러졌던 게 올라오고 메인 기어에 뭐 톱니가 눈으로 보기에 성근해 뭐 이건 그래서 고기업이고 뭐 이런 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많이 해보셨으니까 뭐 형님은. 아니야. 전문가시지. 전문가급은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겨울에 이런 거 하면은 재밌더라. 정비. 겨울에. 네. 선상 타기도 그렇고. 미국 같은 데는 보시면 저거잖아요. 차고가 있어갖고 워낙에 비싸기도 하지만 수리비가 워낙에 비싸기도 하지만 그런 뭐라 그러지? 문화생활?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이고 그걸 또 아이들이 또 보면서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쉬고.
이것도 방향을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우라노는 여기에 세부치 같이 하나가 또 아시아가 붙어 있어요. 어... 그 왜 그러냐면 얘가 피니언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부식교배 마모되지 말라고. 아... 같은 금속이면 또 마모되는 거 아니야? 아 구리스. 시마노는 어디 것도 그런 게 없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어 그래? 유난히 딱 이것만 보였어요. 우라노 것만. 그게 우라노 인조 G2가 많이 팔린 건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네, 진짜 좋은 거. 드래곤 튜닝하기 좋지 그. 좋죠. 많이 해보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많이 해보니까 좋은 거지 뭐. 원리를 안다 이거지. 네가 하는 걸 보면 나보다는 고수인 게 확실히 느껴져. 나는 형님이 고수 같은데요. 아니 아니. 나는 아마추어 뭐 이런 거고. 이게 분해하실 때 요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당연히 여기에 피니언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껴지겠지. 이렇게 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해봤어. 되더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대빠로 대빠 뭐야? 대빠 턱? 테이퍼. 테이퍼가 사선이가 테이퍼인데 이제 그 저희 업계에서는 대빠라고 하는데 요게 원래 요놈들 이걸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거꾸로도 껴봤는데 되더라고요. 시안해. 근데 이거 이왕이면 맞춰서 껴주시는 게 이왕이면이 아니고 그냥 쓰다 보면 다 박살나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너 맞춰주시는 게 좋죠. 얘는 신기하네. 왜? 원래 이게 요거 껴진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거든요. 얘는 들어가네요. 그만큼 유격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뜯으실 때 스프링 좀 늘려주시고. 왜? 스프링 강성이잖아. 조금씩 늘려주시면 좀 늘어났잖아요. 늘려주시면 이게 썬바가 단성이 생긴다 이거지. 네. 오래 쓰는 분들이 이게 많이 그래요. 썬바가 안 눌리는 것 중에 하나 하면 테스트할 때 이거 먼저 테스트해요. 좋은 팁이구만. 네. 그리고 항상 나중에 붙이세요. 나중에 어디로 없어질지 몰라요. 항상. 난 사실 이 스프링에도 막 구리스 떡칠하거든. 날아가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해요. 그래? 네. 틀린 건 아니네. 이게 투골에서 나가버리면 찾지 못하니까 전 여기다가 완전 떡칠을 해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떡칠하고 얘가 이탈하지 않게 해놔요. 내가 바보는 아니네. 고수신데. 고수 아니라니까 이 친구가 왜 자꾸. 야 고수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알아? 300마리 쭈꾸미 잡았다고 하면 많이 잡았다고 하지. 너는 사실 쭈꾸미 아니 그러니까 낚시보다는 이런 거 하는 게 더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낚시 실력은 그냥 그렇다 치고. 저 낚시 못해요. 여튼 간에 조금만 둘러보면 진짜 누구나 다 잡는 마리수가 300마리야. 저는 그 아무나가 아니네요. 진짜 조금만 집중해보고 스스로 고수다? 뭐 난 잘한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제일 큰 단점이 실력이 안 늘어. 내가 쉴 때 얘기했지. 네. 저기는 개인 기록은 밝히지 못한다고. 근데 그건 진짜 운 좋고 삼박자가 다 기상, 물때, 또 뭐야 어족자원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맞아가지고 운 좋게 나온 거지. 그냥 대충 나오는데 300마리 잡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진짜 두 배의 마리수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야. 스스로 고수라고 하면 늘 수가 없어. 사람은 겸손해야 돼. 그리고 얻은 정보에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수평이 스프리 안 끼워줘서 피니언 기어랑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스프레 안 껴주세요. 놀아요, 얘가 항상. 오케이. 아까 얘기한 그 네. 자, 열이 필요한 배관과 배관 사이에 넣는 그 용도의 패킹이 스파우더 패킹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메인 기어에 드랙 조절하는데 끼워져 있는 그 패킹 재질이 스파우더 패킹인데 시간이 오래되고 압착이 많이 되니까 좀 떡져서 눌러붙어 있었어요. 최 사장은 드래곤 튜닝할 때는 그냥 정비를 해준대요. 근데 제가 정비를 하고 이런 건 안 한다고 하더라고. 또 이 친구는 사업가는 아니에요. 직장생활 해야죠.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냥 끼워. 끼우면 되겠네. 그래 나 잘 알지? 응. 아니 지금 저거 빠질까봐 스프링이. 여기도 부싱으로 되어있네요. 감사하게. 근데 금속을 아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나처럼 네. 그런 사람들은 베어링을 좋아하거든? 네. 근데
너처럼 이렇게 좀 근속 아는 사람들은 부싱 그렇게 싫어하진 않더라고. 사실은 진짜 고가 장비들이 있어요. 장비들도 그런 데는 베어링 안 들어가요. 어, 그래요? 오일리스 부싱이라 그래갖고요. 구리로 된 부싱에 오일리스 부싱이에요. 부싱 이름이. 오일 필요 없는, 오일 없는. 거기에 저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황동으로 된 부싱에 까맣게 점점점점점점 뚫려 있고 거기에 이제 열이 발생하면 녹는 그리스가 박혀 있어요. 아. 점점점점점. 야, 그거는 뭐 무슨 금속적이잖아. 그게 좀 고가죠, 고가. 근데 고가 장비들은 그렇게 써요, 사실. 베어링을 안 쓰죠. 베어링은 사실 불안정한 거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는 베어링 세척할 때 그 거기다가 휘발유 같은 걸 담거나 경유나 뭐 휘발유나 이렇게 담궈놓고 라이터 기름 같은 걸로 그래놓고 이제 그 안에 기름기가 싹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거기다가 오일을 다시 주입을 해줘. 물론 말리고. 어때? 바람직한 방법 같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일반 릴샵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그 근데 경유나 휘발유 많이 써요. 베어링 튜닝하고 나면은 이게 영원할 줄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 소모품이 맞더라고. 사실은 베어링을 갈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가격이 싸니까. 근데 뭐 개인분들이 하시기 어려우니까 베어링 저걸 안 하시려고 하는 건데 딱 베어링 4개 딱 들어있네요. 진짜 4개? 4볼? 네, 정말 감사하네. 오일도 적게 쓰고. 이것도 베어링 오일이요? 네, 이거 싸게 파는 거잖아요. 릴링이 살아나야 되는데 윙윙 소리는 안 나겠지. 최소한 물에 담가 놓으신 분들 항상 여기 부식이. 야, 나 카디프 카디프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오직 내가 손 안 간 곳이, 안 간 곳이라기보다는 원체 많이 다니니까 뭐 한 두 번? 세 번? 이 출조 때 물로 헹궈주는데 물로 헹궈줘도 거기 안 되더라고. 항상 이게 얘는 아예 담궈서 그런가? 그건 별로 없네. 내 카디프는 심각해. 그래서 튜닝 파츠 핸들이 따로 나오잖아요. 파워드래. 꼼꼼하다 진짜. 돌릴 때 웽웽 소리 났었거든. 이야, 확실히 없어지긴 했다. 아, 이것까지 조립하고 돌리지 뭐. 유력이 이게 있네. 그건 어쩔 수 없어. 애초에 있었던 거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라 그랬지? 이건 엑스모 몰리브덴이랑 똑같은 비슷한 건데 릴샵에서 이거 제일 많이 쓰더라고.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이것도. 그래? 네, 일반 그리스보다는 비싸고 몰리브덴보다는 싸고 하니까 그때 형님 드립에게 남아있었던 건데 그냥 써서 없애려고. 이거는 이제 열에 견딜 수 있는 온도가 263, 267도. 어쨌든 내 손에 들어온 건 몰리브덴이라는 거. 근데 릴을 사용하면서 200도까지 올라갈 그게 있냐? 분실에 같은 건 올라간대요. 오, 그래? 치는 종은 쬐는 종들은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저 뭐야 스프링 팝핑 때 팝핑 릴들 보면 베어링이 녹는데요. 오, 그 정도요? 네. 푸시리도 언젠가는 한번 도전해봐야지. 도시어보 보니까 재밌겠더라. 베어링 그 베일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하나 있어요. 양쪽 베일에 보시면 브롬이 녹아버린대요. 그럴 정도로 애들이 쨘대요. 하긴 보니까 뭐 1미터짜리도 있고 막 그렇더만. 그러고 보니까 난 유튜브 하는데 안 해본 게 많으니까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 하긴 유튜브를 하니까 하게 되시는 거지. 최선생 같이 이런 인연도 만나는 거지. 왜? 아, 그 따는 거? 저 여기다가 꼭 그리스 발라요. 여기 유막 말하는 거지, 유막. 네. 또 여기 서로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좀 발라주면 방수 말하는 거지. 방수가 되니까. 내가 자꾸 옆에서 말 시키니까 그런 거 까먹게 되지. 지금. 야, 근데 이거 진짜 볼 때 내가 만약에 시청자 입장이라고 해도 그냥 맹숭맹숭 분해했다 조립했다 이거 무슨 아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 교육 영상 이러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럼요. 여튼 내가 하면서 궁금한 것들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뭐 샛길로 빠질 수도 있고. 야야 살았다 살았어. 이 웽웽거리는 소리 이거 안 없어지나? 그게 핀연기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핀연기어가 그렇지? 계속 닿는 거야 그게. 자, 심하게 무슨 벌그럭 소리가 나죠? 김모 씨 직장 동료 보고 있나? 살았다
살긴 살았는데 피니언 기어 때문에 둘의 공통된 의견은 피니언 기어가 망가질 정도로 드랙력을 오버하는 그런 장르에 사용하면 수명은 보장 못해.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이 마탄자 릴 하나로 기본 정비가 되는 분해 뼈대 프레임 그것만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최 사장의 실력도 좋네요. 증명하고도 싶었어요. 영상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